안녕하세요. 오늘은 1분 만에 끝나는 우주 네일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아트는 엄지랑 약지에 우주 네일 형태로 만들어줬고, 중지에 세로선으로 포인트 줬는데요. 손에 올리면 이렇게 영롱한 빛깔이 예쁘거든요. 이거 만드는 법참 쉬워서 공유해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밑바탕이 될 블랙 컬러를 손톱에 깔아주세요. 밑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결이나 발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막 발라주셔도 돼요. 바른 뒤 30초 큐어해 주세요. 다음으로 켄지코 보석젤 준비해 주세요. 컬러 넘버 보여드렸고요. 이런 컬러예요. 파란색도 아닌 것이 오묘한 빛이 나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얇게 원콧 해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우니 얇게 터치해주세요. 지금 이 컬러 하나만으로도 예쁘긴 한데 우주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준비물은 자석이고요. 보석젤은 자석 사용해서 하는 거다 아시죠? 지금처럼 자석을 손톱 가까이에 모양 만들고 싶은 곳에 가까이 대주세요. 아예 팁에 딱 붙여버리면은 컬러 젤이 자석에 붙어서 모양이 망가지니까 붙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네, 떼면 이렇게 라인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됐다면 30초 큐어해 주세요. 밑바탕 작업이 됐으니 이제 우주스러운 별들만 그려주면 돼요. 별잘 그리는 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중간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고, 또 중간을 찍고 아래로 힘을 빼고 쓸어내리고, 또 붓결 정리하고 중간에서 힘을 빼면서 위쪽으로 삐쳐 나오게 해주세요. 이 별이 끝쪽 라인에 갈수록 가늘어지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그리시면 예쁘게 완성이 될 거예요. 작은 별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건 잘안 보이니까 그냥 한 번에 일직선을 늘 그어서 완성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별 모양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별스러운 동그라미 하나 그려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보면 동그랗게 점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 점들을 앞으로 계속 찍어줄 건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도 중간에 몇 개씩 넣어주는 거고요. 가장 가까이 보이는 절, 강조하고 싶은 별은 별 모양을 그려줬고요. 원하는 부분에 점 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우주 느낌을 살려주세요. 그려놓고 보니 별두개 있는 부분이 안 예쁜 것 같아서 하나는 총알 브러쉬에 퓨어 아세톤 묻혀서 이렇게 쓱 닦아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빈 곳에 동그라미를 채워두고 적당히 완성이 됐다면 그대로 30초 후 큐어해주세요. 노나이프 탑젤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띵콕 광탑 쓰고 있습니다. 다 발랐다면 6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될 동안 보석젤로 만든 샘플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게 보석젤 파란색 컬러 써서 만든 거예요. 아까랑 다른 젤이고요. 초록색 컬러로 만든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실물은 되게 예쁜데 카메라빨을 얘가 안 받긴 하네요. 짜잔! 큐어하고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보석젤 쓴 샘플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고급스러움이 표현되는 젤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우주 네일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